스포할 뻔했어. 진짜 스포할 뻔했다. 와. 괜찮아, 뻔? 괜찮죠? 괜찮아, 괜찮아. 이건 나갔어. 어쩌려. 뭐요? 아, 그건 이미 말했어요. 아, 희승이 형이. 네. 아, 스포를 하긴 했어.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크레 안녕하세요. 엠앱입니다. 예능 MC처럼 인사했어. 뭐야, 뭐? 정훈이. 어? 어? 그냥 앨범에 대해서 말하지 마. 나도 저번에 말했다가 실수할 뻔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앨범 그냥 말하지 마. 실수한 거 아니야? 아, 그냥 넘어가. 아, 그걸 희승이 형이 이미 말했어요. 그 스포, 오렌, 그 오렌지 위크에서. 오렌지 위크. 아, 그러니까 저희 공식 컨텐츠에서. 네, 그냥 모르는 말 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스포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큼 우리 컴백 안 하는 거야. 그냥 없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건 진짜 아니다. 컴백 날 때 나왔어. 기억 속에서 나왔어요. 오케이, 11월 17일. 제 생일 이틀 뒤에. 전 진짜 조심할게요. 그거 나왔어. 나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나 아무 맞아? 오렌지 블러. 아무 스포 해볼까요?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아니, 이거. 가만히 있어. 시옹님이요. 가만히 있어. 아니, 그니까? 응. 아, 그거 이미 나왔어요. 아, 아, 네. 뭐, 아 맞네. 나왔어요. 오케이. 팬분들이 아직 퇴장 하고. 이미 다 하셨겠죠? 아, 아, 이제 여러분 저희 마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와! 벌써 끝났습니다. 아, 시카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분위기. 아, 근데 인간 시카고 되게 시간이 빨리 갔어요, 미국에서. 진짜 와. 시카고 되게 마지막이지만 되게 기대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역시 시카고들의 본고장. 시카고. 깜빡. 퓨처퍼펙. 깜빡하니까 지나가네. 깜빡이는 순간이었어. 깜빡이는 깜빡하니까 지나가. 진짜. 뭔 매미가 있는. 전자 그 뭐야 그 전자 냉장고 소리. 아, 와. Fade in U.S. Finish. 진짜 벌써 와, 끝났어. 너무 재밌었어. 벌써 끝났다. 와. 3주 지난 건가? 빠르다. 2주 3주? 3주. 아니 LA에 딱 도착해서 뭐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LA가 저희 며칠 날 아, 댄스 오브 니 틱톡 1일 날 간다. 그렇죠. 지금. 1일? 네. 1일 날일 걸? 1일. 아니, 우리 9월 1일이었나? 10월 1일. 와, 나 그때 서울 코 해가지고 맞네, 10월 1일 렌즈 그때 뺐던 기억나. 기억나는 라이브 스스로요? 어, 그게 엊그제 와 맞다. 서울 코에서 그 체조에서도 라이브 했었구나. 그니까 그때 저 그때 맨발로 했는데 10월 1일 그때 아, 1일에 왔죠? 예, 그때 많이 짧았어. 아, 아 10월 1일이구나 9월 1일이 아니라 그때 왔죠? 네. 10월 그니까 3주 좀 더 했네. 4일이었나? 10월 4일이었나? 5일이었고 4일 3일? 여기 어쨌든 3주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었어. 뭐 1일에서 한 5일 사이에 좀 와가지고 지금 20몇일인가? 20몇일까지 아닌가? 아니 19일 23일인데? 23일이요. 어, 지금 23일 23. 오! 25! 박종성! 박종성! 23 내 건데? 네, 네, 그 럭비 우리 그 아, 그 팀 대신은 우리 팀에서 3번이야. 저는 04번. 우리 다크문에서. 나는 1번. 나는 뭔지도 모르겠어. 난 99. 나 05다. 형 99예요. 아, 99만. 99년생이어서 그렇게 한 거. 09년생 아니지? 두 개 의미가 04인데. 나 05년생이야. 어쨌든. 뭐 어쨌든 또 아무 말도 안 해서 또 시작하는 거. 근데 진짜 미국에서 일곱 쇼를 했는데 되게 저번보다 훨씬 더 얻은 게 많은 거 같아요. 맞아. 진짜. 공연도 저번보다 좀 는 거 같지 않아요? 저번보다 훨씬 늘었지. 진짜 여유로웠어. 뭔가 중간중간에 가끔 이 어색할 그 막아 뗄 때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게 좀 없었어. 좀 그런 게 좀 좋은 거 같아. 거의 없었어. 그리고 제가 봤는데 보기에도 멤버들이 이제 많이 그리고 엔진분들이 느는 게 조심하게 말해. 엔진분들이 노는 게 늘었어요. 맞아. 아, 맞아. 엔진들이 놀 때 아, 근데 그대로 놀아요. 근데 그걸 수도 있어. 우리 엔진들은 원래 그렇게 놀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어, 못한 걸 수도 있어. 마지막 진짜 뭐 찢었어. 뭐 Make some noise. Make some noise. 제가 그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습관됐어요. Make some noise. 거기서 흥분했잖아. 아니 뭐 엔진 우리가 마지막 앵콜할 때 노래할 때는 픽셀 안 나오거든. 근데 이제 한 번 와서 아, 진짜 풀렸으니까 이제 목이 다 쉬어가지고 아 재현 Thank you 한 번 있어야 돼 지금 성훈이 형이 나도 너무 웃겨 진짜 말하다가 픽사해 너무 흥분하면은 맞아 이게 목이 나갔는데 목이 나간 걸 내가 모르는 맞아요 어, 맞아 그래서 멘트 할 때도 약간 발성 잡고 해야 돼 픽셀 나가니까 오히려 멘트 할 때 진짜 더 난다요 이게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너무 크게 들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 약간
보통은 자기 목소리를 듣고 약간 아 나 목 갔구나 알잖아. 안 들으니까 진짜 목이 가도 맞아. 하니까 그냥 엄청 뒤집혀요. 아니 난, 난 저번에 뉴욕인가? 아 뉴워크, 뉴워크에서 이제 2시 반 저 이제 2시 반이라고? 아니 그 너 얘기 빨리 해. 나 궁금해. 이제 뭐지? 저기 그 디렉팅 저기 그 감독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 콘서트에 디렉팅 해주신 분 그분이 마지막에 앵콜 하는데 재규 씨 맥동동에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아, 했는데 재형이 갑자기 제가 껴다가지고 맥성동에서 아 딱 기억나잖아. 딱 기억나. 제이크 씨 끝날 때 맥성동에서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그거 얘기하시고자 맥성동에서 해가지고 다들 당황해가지고 솔직히 헷갈릴만 하잖아. 제이랑 제이크 그 크를 못 들어. 애매한 소리에서 진짜 헷갈릴만 해. 아니 보통 헷갈려. 보통 맥성동에서 그냥 우리끼리 약간 눈치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때는 그게 좀 특이한 그때는 특이한 케이스 앵콜이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뭔가 호응해도 시키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뉴욕, 뉴욕이야. 뉴욕. 나 뉴욕. 뉴욕이 뜻이었나? 네. 그리고 그 뭐냐 내가 늘 말하고 싶었는데 그 뭐냐 파이팅 때 너무 힐링돼. 그 뭐냐 그래. 성훈이 무릎에 앉는 게 내가 진짜 무릎이 있다만 하니까 아 진짜 막 계속 막 입고 싶고 막 폼롤러 같아. 지금 막 허리 막 이렇게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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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파이팅 근육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얘가 그래서 나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 저기 제이크가 아니고 아 진짜? 아, 그 짧은 시간에? 뭐? 그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몇 번? 뭐 암막이에요? 아 진짜 뭐 암막이잖아. 무릎이 진짜 겁나 시원해. 진짜로 폼롤러야 폼롤러. 진짜 폼롤러야 누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누워. 아 제이크가 무릎이 작아요. 아니 성훈이 뿌듯해. 맞아. 얘는 얘가 뿌듯하셨고 얘는 거의 있단 말이야. 뭔가가 있어 뭐 동글동글. 어 그래 동글동글해가지고 거의 그냥 그 마사지 볼이야. 형 그거 알아요? 그 한국 그거 밈 영상 중에 이거 아주머니가 여기 공원에서 이거 하는 거. 아, 아 그거 아, 그거, 그거 그건데 뭐. 이거 뭐야? 그 이거 목, 근데 목, 맞아. 진짜 아, 그거 한 1초 단 2초? 아, 근데 1초 안 되는데 시원해. 지금 이거 1초 아, 아 아니다. 아니다. 그 좀 오래다. 유명인을 이거 하고 이것까지 하니까. 어. 그러면서 이거 하면서 진짜 진짜. 진짜. 그러면서 마사지. 아, 시원하다. 아, 진짜 시원해. 아, 진짜 시원해. 근데 바이트미 근데 나 미국에서 많이 느끼는 바이트미야. 떼창이 지금 제일 큰 것 같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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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바이팅 할 때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팬들이 와. 저 세크리 놓을 때 제일 좋은데. 진짜 편해요. 진짜 침대보다 편해. 좀 아쉬운 게 그대로 잠들 수도 있어. 이제 바이팅이 맨 마지막에 혼자 걸어보잖아. 근데 아무도 다 안 봐. 나 오늘 봤다가 좀 왜 봐요? 왜 앞에 봐. 아니 근데 좀 너무 웃겨 가지고. 나는 멤버들만을 위한 얘는 나 이거를 한번 풀어. 얘가 어디였지? 완전 처음에. 스타디움 그 다음 콘서트였는데 글랜데일에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본무대에 계단에 서 있고 돌아오는데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 그때는 안 보니까 어, 근데 나는 너는 안 보고 우린 참아야 되잖아. 나는 항상 너 보거든. 근데 얘 이거 내가 한 번 내가 맨 위에 있잖아. 근데 멤버들 다 눈을 피해. 근데 얘는 진짜 누구 한 명한테 걸려하면서 진짜 뭐야 대본 해방경 그런 표정을 안 하지 진짜 누구 아니 누구 한 명 걸리나 이런 표정을 안 하니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오늘 약간 힘이 위험했어. 오늘 진짜 입꼬리에 약간 꼴렁꼴렁했어. 저는 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가잖아요. 성우 형이랑 저는 그 제이크 형을 보고 웃는 희승 형을 보고 제가 위험해. 계속 이게 입꼬리가 꼼짝꼼짝거려. 웃지 않았어. 아 그렇게 되는구나. 내가 야 사면탄데. 그래서 한국 영상 있으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빨리 들어. 빨리 걸어가. 일찍 돌아서 이제 그 표정을 해야 되거든. 제 그 표정 한 번. 맞아. 아 진짜 한 번. 왜냐면은 이거는 멤버들한테만 보여줄 거예요. 아 오리지널 오셔. 이제 그러면 저희 기분 알 수 있어. 끝나고 보여줘. 좀 한 번. 실수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실수해가지고 이제 마인미 그거 뒤돌아본 것까지 그 표정이 아니 이제 여유가 생겼다는 거야. 와 당당했는데 와 아니 클로즈 이상한 거 했는데 조금만 뭐가 아니 여유가 그렇게 생겼다. 진짜 가가지고 난 돌아올 때 바로 정색 그거 한 번쯤 꼬였으면 좋겠다 언젠가. 여기서 정색하고 여기서 이런 아 왠지 분들 빨리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옆모습에서 찍은 거 있지 않을까요? 어, 내가 봤을 때 오늘은 좀 위험했어. 심지어 오늘은 매직콘이 뒤까지도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분명 봤을 것 같은데 아, 오늘 그래서 조금 톤이 낮췄어. 톤이 낮췄어. 이런 비하인드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 중간에 말했으면 제가 엔진분들 그거밖에 그거 찍으려고 맞아 그 못해 일단 조정 저도 못해 근데 그거 알아요? 그런 상도 있는데 10일 뒤에 11월 와 와 진짜 얼마 나 10일? 와 한국가면 진짜 7일이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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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11월이에요 야 지금 한국가면 패딩 입은 날씨야 그렇대 그러니까 강원도는 첫눈 왔대요 와 진짜요? 와 저기 스키 빠르 나왔다 스키장 가야 스키 꺼내야겠구 보드 타러 가야겠다 아 스키 먼저 사야 돼 스키 저번에 또 사 나이스 아 이 올해야 올해 2월이야 어 그건 좀 늦었어 스키 갔어 우리 저번에 스키장에서 무대 한번 키웠나? 와! 오! 거기 강원도 평창 평창 아, 불커랑 근데 불커랑 그때 평창 이제 홍보대사 그때면 마지막 촬영 우리 올라가가지고 뭐 와 진짜 그거 너무 추워 너무 추웠어 와 기억나? 흥보였어 진짜 얼어 죽어 옷이 너무 차려서 막 그 눈바닥에 이렇게 막 이렇게 찍는 거 있었죠 맞아. 와 그리고 보드 타시는 분이랑 니트 하나 입고 아 나폴세일 네. 오픈 세이브 뭐 무대 되게 많이 했어. 그때 뭐 하키 같은 거 하지 않았어? 어? 맞아. 아, 그렇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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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나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맞아. 심지어 맞아. 셔츠에 가디건 하나 입고 그거 했어. 맞아요. 그때 불커 활동 끝나고였죠 거의 바로. 근데 오늘 무대 하신 분 하기 전에 오신 분들은 무대 하신 분들은 여기 있고 오신 분들은 지금 가고 있어요. 집에 가면서 가면서 이러고 오면서 우버나 우버 타거나. 아 근데 저는 그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거. 아 기 와. 귀신. 아 그 던원. 아 약간 커스텀하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커스텀. 아니 저는 그 나머지 멤버들 멘트 할 때 계속 둘러보거든요. 어 나도. 얼굴 상황을 둘러보는데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진짜. 갑자기 나를 엄청 떨어지. 아 그때부터 어? 계셨어. 어? 우리 사운드 체크. 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럴 걸? 나 팬던 줄 알았는데 귀신이었어. 진짜 팬던 귀신 본 줄 알았어.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유머가 발전해. 그리고 저희가 막 댄스 프리스타일 이런 거 오늘 그거 진짜 좋았는데. 원래 첫날에는 댄스 프리스타일 하면은 되게 리듬 재밌게 타고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발전해. 맞아. 그거 약간 준비해오신 거. 준비해오신 거 맞아. 사람들 이제 그 뭐냐 트위터를 이제 빠칭 이렇게 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너무 재밌었어. 막 이제 쿨로 오잖아. 막. 아 반도 고드르가 나온 반도. 맞아. 맞아. 어, 그리고 몇 명끼리 팀을 만들어 가지고 와. 무슨 뭐 댄스 컴피티션이야. 댄스 크루야. 맞아. 아, 오늘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때 그 댄스 가장 레전드이신 분 그 다 외워서 오신 분. 아, 외우는 거. 아, 맞아. 맞아. 어떻게 더 댄스를 풀로 외워오셨어. 맞아. 외웠을 때 그거 딱 보 그거 보고 나서 미리 준비했어. 그냥 어디 그 뭐냐 연습실 빌려 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길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게 준비 왔는데. 맞아. 또 안 했으면 또 얼마나 서운했겠어. 다행이다. 정정 와이 오랜만이다. 와 진짜 정정. 그 제이 형이 갑부사 되면은 정. 아, 본인이 만든 거야? 네. 본인이 자기가 만든 거야. 자기가 말하고 갑부사 되면 정정이 말했어. 와 이타미 나 ASMR 하나 줘. 어 저 그거 봤는데. 아 이거. 아, 뭐야? 미지가 어 그거 난 진짜 웃겨. 깨드는데. 아 그거 잘 진짜. 아 그때 약간 좀. 기존의 틀을 벗어나 버렸어. 형 그런 결심이 너무 많이 좋죠. 가끔 그렇고 가끔 그 시기 틀을 벗어나 희생이 너무 좋아. 아, 근데 너무 자주 그러면 안 돼. 맞아. 야, 그 그럼 저는 찍은 에서. 어 그때 맞아. 저 그거 진짜 저희가 찍은 작품 중에서 탑 3. 아 웃긴 거? 아, ASMR? ASMR 같이 찍은. 나 나는 너무 좋아하는. 나는 작품 중에 제일 웃긴 거 탑 1. 운동장 어, 엘라클라 아, 나 그 아, 너무 웃겨 그런 거지? 난 내가 세상에 제일 웃겨 나 내가 너무 웃겨 얘가 너무 최고야 아니 우리 그 그나마 엘라클라 그 족구하고 그 족구하고 막 경고하고 아, 나 희생을 막 이렇게 아, 이거 하는 거 아 뭐냐 이거 너무 이렇게 아 이거 버블 아 맞아 축구하는 축구장에서 어아 그거 재밌지 그 너무 웃기지 요즘에 나온 것도 진짜 재밌어 그리고 우리 이거 공 튀기는 거 그게 너무 웃기더라 아 맞아 다 쓰러져 다 너무 못해 아니 진짜 너무 웃겼어 그 에너클라 뭔 수익이 좀 난 거 같아 아 근데 그때 내가 있었어. 봐줬다 근데 족구 좀 잘하네 응? 아니 네? 갑자기? 어? 족구 너무 못하게 나왔어 아 좀 못하긴 해요 근데 그게 공이 약간 연상이 있었대 아니 이거 공 제일 좋은 거였어 뭐 그거 챔스? 네 맞아요 오늘 뭐 먹지? 아 뮤직뱅
오히려 뺄 수 있네요. 나 이제 진짜 안 된다. 거기서 뭐 잘 배우자는 거기 어디? 영진님. 아, 맞아. 아, 영진님께 알려주셨어요. 오. 오. 에. 어. 지금. 오. 시원하다. 반갑습니다. 오는데 시원해. 하나 더 어떻게 하나? 아무도 아무도 어디 말해볼까? 와 눈을 막 만지고 있어. 에. 와 진짜 잘 보여.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야? 와 빼셨다. 와 영진 오늘 좀 긴장했어.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야? 카메라 앞에서 긴장. 그냥 스카우 빠지고. 맞아. 오 뭐야 뭐야. 아이스형 원래 렌즈 렌즈 낀 사람들은 렌즈 낀다. 아직 카메라 안 나네 맞죠? 이형 원래 와, 렌즈 꼈었죠. 영진님 이거 보시면 원래 렌즈 하셨다. 네 이제 라식을 받았죠. 그 노하우가 신세계. 나는 일부러 오래 끼고 있다니까. 이 기분 때문에. 그거 진짜 눈에 안 좋대요. 아, 제가 엔진이 그거 눈에 안 좋다는 이유로 바로 빼요. 아니 그 빼는 기분 때문에 끼고 있는 거야? 네. 난 무대 때만 껴. 무대 때만. 제이크가 특이한 이런 특이한 점이 가끔 있어요. 어? 좀 이상? 왜? 네. 발 먹었다? 어, 부족했어? 와. 그래도 훈련하면서 잘 맞췄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일단. 일곱명 모두 다치지 않았어. 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 저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요. 약간 투쇼 이런 공연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아,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스타디움 빌리프랩에게 문의하세요. 스타디움 투쇼 가고 싶어요. 진짜. 아 난 그게 너무 좋았어. 저번 투어는 그 공연장 무대로만 했잖아요. 응. 공연장 무대 생긴 대로만. 아 돌출이 어, 돌출이 없는데도 아, 맞다. 돌출이 하나도 없이 좋은 것 같아. 맞다 맞다. 돌출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 네 거의. 아니 에너이도 없어. 아니 다 없지. LED 있었어. 아예 없었어. 되게 아예 없었어. 아예 없었어. 근데 이번에 너무 좋아 무대가. 에너이만 있었던 거. 아예 없었어. 없었나? 제가 그래. 기억은 없어. 근데 어쨌든 거의 없었어. 돌출이 있으니까 뭔가 더 좋은 느낌. 맞아. 에너이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무대가 좀 더 돌출 잘 꾸며졌어. 에너하임만 있었어. 에너하임 있었어. 뭐 하나 있었어? 얘기할래요? 오케이. 저는 아예 없었어요. LA 그게 제가 LA... 얼마나 에너하임 촬영 오케이 엔진 들어가시죠. 그럼 없어. 그럼 없어. 엔진 분들이 찾으세요. 아니 뉴욕 때 확실히 없었던 기억도 있어. 그 메이저 아 그 경기장 허 그 아, 그 이름 극장 어. 아, 어디였지? 그 진짜 예쁘게 생긴 유명 그때 그 희승이 형 축하해 주셨잖아. 많이 해서 아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케이크 맞아. 그리고 우리한테 그거 줬어. 그 솔다? 그 솔다 된 이게 은으로 만든. 어 맞아요. 그 은. 그 어디 갔어요? 그거 숙소에 있어. 아 진짜? 응. 진짜 감동 받았어. 네 아무튼 눈이 너무 오늘 너무 다들 수고 많이 하네. 오랜만에. 아 지금 배고파서 계속. 엔진 분들 이제 미국에서 사실 뭐 일곱 개 도시에서 다 본 엔진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했어요. 네. 맞아요. 앞줄 다섯 비슷한 사람 매번 올리시는 분. 이제 앞으로 활동이 남았죠. 아, 건강하게 활동을 할 일이 남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대되는 활동 힘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아, 진짜요? 진짜.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자신 있어요. 진짜 이번에. 저도 이번 센터 준 거. 됐다. 책임. 아 책임감. 책임감. 제가 나는 지금 책임감 뭐 기대. 노래가 너무 일단 좋아. 저 이런 건 벌써 스포잖아. 아 저 앨범 얘기 안 하겠잖아요. 아니 파트 아니 이게 뭐야. 기대만 해달라고. 아 그치. 기대하고 파트 네, 타이틀곡 제목 뭐였지? 아 와 타이틀곡 제목 바이트미. 와 그만. 와 아 나 저번에 나 아, 잠깐만. 어제 혼자 라이브하면서 진짜 실수했어. 나 아직 안 나갔어. 근데 그건 나갔어요. 일단은 수록곡 오렌지 블러드. 아 그리고 와 진짜 진짜 많이 잤어. 혼자 놀랐어. 와 깜짝. 와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예. 잠깐만. 그리고 잠깐 이거 사진 한번 찍기 이상해요. 그리고 그것도 그것도 있잖아. 앨범 이름. 그것도 있잖아. 괴물.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좀 더 스포할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예습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괴물 한국 돌아가면 날씨 좀 달콤해. 맞아. 달콤하고. 미국도 거의 나도 타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때문이다. 진짜 거니까 하지 마. 시위 거들이 퇴근하자. 여러분 그러면은 파이팅하고 끝냅시다. 오케이. 아 앞에 그 오케이 렛츠 고. 이거 우리 오늘 팬분들이랑 같이 했잖아요. 맞아. 오케이. 자,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 둘 셋. 헤이. 땡큐. 안녕. Love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